회사는 전국적으로 이제 조금 이제 회사가 좀 평이 안 좋잖아요. 뭐 대표도 구속됐다 나오고 해서 평은 안 좋았는데 세력주는 확실한 세력주입니다.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나 저한테 이제 돈을 주는 것은 세력주거든요. 그래서 네이처셀 차트를 보시면 저 앞에서 이게 5,000원짜리가 64,000원. 그러니까 12배를 갔죠. 그래서 5,000만 원 사신 분이 6억 4천 만 원을 벌었기 때문에 한세달 만에 벌었기 때문에 거의 뭐 6억을 번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돈이 되는데 나중에 이게 뭐 세장말로 다 뻥카였다, 사기였다 해서 이렇게 뭐 뻥카요? 예 저희 그래도 방송인데 뻥카가 그러니까 뭐예요? 예, 그렇죠. 아 거짓이었다. 거짓이었다. 진실이 예 아니었다. 진실이 아니었다. 그러니까 외국 과학 잡지에 이게 써낸 논문이 다 이제 좀 진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교약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근데 자, 이 종목이 어쨌든 이제 다시 시작한 건데 지금 대표가 나왔습니다. 근데 대표는 계속 좋은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재무제표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이제 임상 관절염 치료제가 미국 임상 실험 완료에 급등하고 있다는데 현재 보면 23%가 올라가면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차트를 좀 자세히 보시면 전고점까지는 갈것 같아요. 17,500원. 그래서 오늘 뭐 상한가 갈 수도 있고요. 내일 한 번까지는 더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1차 15,000원, 2차 17,500원까지 갈수 있으니까 그냥 요그 종목 그대로 보유하면서 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